안녕하세요.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배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제가 선배님 곡 단발머리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. 와, 내가 정말로 가수가 돼서 선배님께서 계신 자리에 내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 신기하다. 많이 불러서 그런 곡이지만 너무너무 떨린다. 정말 티를 안 내고 불렀어요. 그냥 같은, 그러니까 동시대에 함께 가수라는 직업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진짜 운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. 항상 너무 바라는 일이지만 너무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항상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. 꼭 해보고 싶긴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꼭 불러야죠. 저는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을 좋아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리메이크 앨범을 지금 두 장을 냈었는데 그때 늘 후보에 들었었어요, 그 곡이.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이걸 딱 재밌게 제 스타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족이 안 돼서 늘 번번이 리메이크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을 기회가 되면 선배님과 함께 부르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. 그냥 조용필인 것 같아요.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넘어선 느낌이거든요, 저에게는.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단어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사람들이 제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도 알게 될 단어고 그냥 다른 수식어가 진짜 필요 없지 않나, 혹시 모두가 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인정해줘야 돼 라는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다면 그건 저희 엄마. 이제 곧 공연을 하시잖아요. 5월 12일에 공연을 하시죠. 그래서 그 티켓을 4장을 제가 구해드렸거든요. 근데 엄마께서 그때 중국에 계셨는데 전화 계속 했는데 안 받다가 엄마가 딱 받으셨는데 엄마 5월 12일에 무슨 날이지? 그러니까 무슨 날인데 되게 좋은 날이잖아 엄마 콘서트 가는 날 재밌는 선배님 콘서트 가는 날 그랬는데 정말 엄마 그 목소리가 무슨 날인데 이러다가 콘서트 가는 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밝아지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선배님을 엄마께서는 옛날에 그 소녀 팬이실 때 방송국이나 그 공개 방송에 직접 가는 그런 팬이셨거든요. 저희 엄마께서는 진짜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음치셔서 노래를 진짜 못하세요.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선배님 노래를 부르게 시키셨어요. 그 사실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온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거든요. 50분께 이제 이런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선배님의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조각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참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나 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앨범도 자주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힘든 부탁인 것 같고요. 워낙에 공들여서 작업을 하시니까 또 내주세요.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또 내주세요. 그걸 저와 많은 후배들과 저희 어머님께서 엄청 기다리십니다.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배님. 땡큐, 조용필.